다녀오셨어요? 네, 아주머니. 이사장님, 2층 그방 좀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.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? 네가 치웠니 이 방? 네가 이런 거야? 아니요, 그게 아니고요. 아버님께서 오후에 인부들 불러서. 뭐? 어딨어? 현은 물건들 어딨냐고! 그건 저도 잘... 네가 이 방으로 꾸미려고 아버지 사주한 거니, 네가? 그런 거야? 어머니! 그만하세요, 어머니. 아버지가 시키신 거예요. 이 방 치우고 저희 아이 방으로 꾸미라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라고요. 근데 왜 죄 없는 이 사람한테 그러시는데요? 왜 그래요, 현석 씨? 이 방이 어머니한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알아요. 하지만 30년간 이 방을 품고 산 어머니 밑에서 살아온 제 심정이 어땠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난 어머니 아들 아니에요? 어머니한테 형 말고 난 없냐고요! 너 어떻게 그런 말을... 내가 널 언제... 난 남아있는 널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! 남아있는 그거였어요? 형 대신 남은 대체품? 아니면 그림자? 현성아, 참고 또 참았어요.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아니까. 그만해요, 현성씨, 제발요. 형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. 이 세상에 살아있을 리가 없다고요. 너 지금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요? 왜? 대체 왜? 말 좀 해라!